040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정상 JLS입니다. 정상 JLS은 는 어학교육업 및 온라인 교육업 등 학원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6년 9월 설립됨. 2008년 12월 1호점 개원을 시작으로 전국 82개 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음. 오프라인 직영어 학원을 기반으로 초중등생 대상의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질의 온라인 컨텐츠와 교재 출판 및 유통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카카오 키즈 플랫폼과 연계한 카카오 키즈 잉글리시, 헬로 체스를 출시하며 영유아 교육 시장 진출. 기업 개요 대시 어학교육업 및 온라인 교육업 등 학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체스, 에이스, 메셀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주 우리별텔레콤과 합병함 대시 오프라인 직영 어학원을 기반으로 초중등생 대상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온라인 콘텐츠와 교재 출판 및 유통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 JLS 아카데미를 통해 조기 유학 및 어학 캠프 등의 사업 진행과 북미, 중국 등의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초등수학 전문 프로그램 매싱크를 론칭함. 재무 대시 프리미엄 어학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온 슬래시 오프라인 수강생이 증가한 가운데 교재 판매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인건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자비익 감소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초중등 수강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어학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아, 고등부까지 사업 영역 확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7월 7일 기준 개장 전 정상 JLS의 시가총액은 112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정상 JL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99위입니다. 정상 JLS의 상장 주식수는 1567만 7552주입니다. 정상 JL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정상 JLS의 퍼은 8.12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 업계 퍼은 55.28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42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4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7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8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4배, 5,0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7.3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8번지억 원, 170억 원, 16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7번지억 원, 136억 원, 133억 원입니다. 정상 JL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번지 15%이고 유보율은 943.6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29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0.53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